자, 지금은 예, 느릅나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없이 올라가죠. 한없이. 그래서 오늘은 이 느릅나무 꼭대기에다가 접을 붙일 거예요. 예, 이것도 한 10여 미터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장대로 해서 걸었습니다. 아, 지금서부터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느릅나무는 원래는 활을 만드는 그런 그 나무이기 때문에 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쉽게 휘어져요. 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일이 끝날 거예요. 유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벌통박스 위에 올라가서 접붙일 곳을 대략적으로 다듬어 놨습니다. 이제 접수 조제해 가지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접수는 이렇게 늘어진 황금 수양 느릅을 잘라서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굳이 냉장고 보관을 안 해도 잘 되니까요. 네, 현지에서 채취해서 그래서 접목을 하고 있죠.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네, 눈 조심하고요. 똑같은 요령으로 45도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45도 찔러서 거의 수평으로 길게 나갑니다. 그리고 네, 두 마디 정도 해주시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개 하겠습니다. 45도 뒤에 칼집 내고 45도 들어가세요.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눈 두 개 하나 하셔도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두 개를 붙였지만 10수년 전에는 이 눈 하나가 5,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도 뭐냐면 한두 개 파는 게 아니고 최소한 뭐 5천 개 단위 뭐 몇천 개 단위 그런 식으로 밖에 안 팔았어요. 그 정도로 귀했던 나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이라고 해서 밑둥이 5cm에 3m 정도에서 황금 수양이 늘어지면 그게 50만원 정도 가고 그런 그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다음 황금이 아니고 그 일반 그 수양 느릅이 있어요. 그거는 좀 가격이 좀 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 비쌌던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아주 재미가 좋았었죠. 예, 그래서 뭐 5,000원짜리 나무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50만원 가고 예, 그 다음에 예, 싸게 넘겨도 30만원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만 했습니다. 다섯 군데. 그래서 3단에 다섯 군데 접을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접목이 잘 됐습니다. 다섯 군데 했으니까 예, 다 살아도 되고 한두 군데 살아도 이거는 되는 거죠. 저 위에도 네, 다섯 군데 아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예, 복원을 시켜줍니다.
네, 이곳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은 녹지대에 황금 수양 너럽이 나갈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접목이 되면은 2년 정도가 되면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요. 그래서 3, 4년에 이제 처음 늘어지게 완성이 되는 거죠.